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약초는 멀리서 보면은 엉겅퀴처럼 생겼고 꽃은 민들레처럼 생겼는데 바로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엉겅퀴는 전체적으로 가시가 달려있는데 보통 방가지똥은 가시가 없는데 이것은 또 가시가 뾰족뾰족, 여 보십시오. 뾰족뾰족 가시가 달려있죠. 큰 방가지똥입니다. 줄기는 붉은 빛을 띠고요. 여기 꽃은 아직 피기 직전 꽃망울인데 꽃이 피면 노랗게 핍니다. 근데 민들레 꽃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게 바로 방가지똥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방가지똥입니다. 이 방가지똥은 우리 주변에 흔한 귀화식물이지만은 아주 약효가 대단합니다. 이 방가지똥 효능,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가지똥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약초로서 전초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특히 여름과 가을에 채취해서 효능이 더 좋습니다. 시골에서는 예전에 이 무기질과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서 닭이나 소 등의 가축 사료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방가지똥을 사료로 먹이면은 닭은 알이 더 많이 낳고 젖소는 우유의 생산량이 아주 증가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방가지똥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가지똥은 나물로 해서도 드시고 쌈으로도 드시고 샐러드로도 또 국에 넣어 먹기도 하고 취향에 따라 다양하니 드시면 됩니다. 나물로 드실 경우에는 이 어린 잎은 살짝 데치고 억센 잎은 데치는 시간을 조금 길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 데친 방가지똥은 쓴맛이 있기 때문에 반나절가량 물에 담가 우려낸 후 조리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나물로 해서 드실 때에는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고 끓인 물에 어린 잎을 살짝 데친 후 찬물에 반나절 정도 우려내 쓴맛을 빼냅니다. 그리고 물기를 짜내고 적당한 크기로 썬 다음 버무려서 양념을 해서 나물로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가지똥을 차로 만들어 드실 때 이 말린 방가지똥을 20g을 깨끗이 씻은 후 물 2리터와 함께 끓이는데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충분히 우려낸 다음 매일 한 200ml씩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방가지똥 한 가지만이 아니라 방가지똥 20g과 질갱이 20g, 감초 4g과 함께 물 2리터를 넣고 같은 방법으로 달여 드시면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방가지똥을 효소로 만들어 먹는 방법은 효소를 만드는 시기는 잎이 연하고 꽃이 피는 5월 초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채취한 방가지똥은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잘 말려 이 말린 방가지똥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설탕과 버무려 용기에 담아서 밀봉합니다. 이 방가지똥을 담은 용기는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그런 온도 한 20도 전후에 3개월 이상 보관 발효시킨 후 건더기를 걸러내고 6개월 정도 더 숙성시키면 이때 한 12 내지 18도 정도 온도에서 숙성시키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효소를 드실 때 효소에 생수를 5 내지 10배 넣고 같이 희석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방가지똥 효능으로서는 첫 번째로 항암작용이 뛰어납니다.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강해서 항암작용이 뛰어나서 항종양 성분이 있어서 간암, 유방암, 갑상선 암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이 간암과 간경화증에는 이 방가지똥 30g과 괭이밥 30g을 돼지고기와 함께 고아서 드시면 효과적이고 이 방가지똥을 녹즙으로 복용하면 유방암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해독작용과 해열작용을 합니다. 이 방가지똥은 체내에 쌓여있는 독성물질을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 손상된 간을 회복시켜주고 피를 차갑게 하여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방가지똥의 베타락투세룰 성분이 소화기능을 도와 위장을 튼튼하고 편안하게 하며 초기의 포만감 또 팽만감, 속쓰림 등 소화기 질환을 개선시켜줍니다. 또한 어린이 빈혈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염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가지똥은 항생 성분이 뛰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을 막아주고 염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각종 상처, 염증, 피부, 가려움증, 버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관지 질환을 예방해도 효과가 좋고 폐를 건강하게 하고 기관지 염증, 가래를 삭혀주고 기침이나 인후통, 기관지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황달 치료에도 효과가 좋고 화상, 뱀, 독사 물리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이 방가지똥 그 외 효능으로서는 노화 방지를 시켜줍니다.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화합물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방지시켜주고 또 변비를 해소시켜줍니다. 해서 이 방가지똥을 쌈이나 녹즙으로 먹으면 장의 배변 활동을 도와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방가지똥은 맛은 쓰고 독성이 없습니다. 꽃의 생김새가 꼭 민들레처럼 닮았는데 노란이 꽃이 피는데 좀 민들레보다 적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엉겅퀴하고 비슷한데 일반 방가지똥은 가시가 없습니다. 근데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가시가 있죠. 줄기가 빨갛고 이것은 큰 방가지똥으로서 꼭 엉겅퀴하고 비슷하죠. 이 방가지똥입니다. 큰 방가지똥. 그리고 이 방가지똥 사용 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가지똥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성질이 차가워서 몸이 찬 사람보다는 몸이 따뜻한 분들에게 잘 맞고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몸이 찬 사람과 임산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하루 적정량을 확인하신 후 드시는 게 좋고 이 방가지똥은 꿀하고는 상극이라서 꿀과 함께 곁들여 드시면 안 됩니다. 꿀하고는 상극입니다. 뭐 아무리 좋은 약초라 할지라도 서로 상극인 것은 피하는 게 좋죠. 오늘은 방가지똥 그 중에서도 큰 방가지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가지똥 종류는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